2부 강연에는 카이스트 교육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주제로 이태혁 원격교육혁신자문역을 저희가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강연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태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독립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세요? 독립문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 왕들이 중국에 사신이 오면 영업문까지 가서 절하고 하던 그걸 서자필 선생이 없애버리고 독립이란 상징을 하는 문을 만든 건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느냐 이거죠. 아마 한 번도 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때 이게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독립문이 서대문 한가운데 있었는데 로터리. 서대문 쪽에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빨리 옮겨야 되겠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이게 팽팽했는데 결국 이 이슈는 사회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요?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 논문 많이 내라, 뭐 또는 연구비 많이 받아야 된다. 결국 기능적인 교수, 기능적인 학생이 우리가 있을 뿐이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인류대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자한테 왜 이런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결정하면 임팩트가 너무 커요. 진정한 사회적 가치는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공유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할 줄 아는 리더가 되는 게 사회적 가치 교육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엘세비어 그 지영석 회장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발표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이 통계를 내보니까 선진대학들에 비해가지고 카이스트가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 기여도가 적더라. 인류대학들은 다 탑인데 카이스트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인류대학이 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대학들은 여기 인재상에 한 20% 이상 대학들이 이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인류대학들은 사회적 가치 활동 보고랑을 매년 발간해서 퍼블릭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라고 보고하지만은 포괄적으로 이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장공대 사례입니다. 로장공대는 일단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갖고 있어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여러 가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확산하는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꼭 벤치마킹 자세하게 들여봐야 될 대학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네이처에 재미있는 기사 그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과학기술 교육이 사회적 격리 현상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학사 과정에 입학할 때하고 나갈 때하고 조사해보니까 오히려 더 나빠졌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 맨날 보고 들은 이야기가 기능적 가치 이야기만 들었지 전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책임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과목을 가르친다 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과목에서 내재화해야 되고 거의 모든 교수님이 적어도 며칠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그런 걸 듣다 보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게 왜 그림을 했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가랑비였습니다. 가랑비. 가랑비 젖듯이 서서히 젖어들어야지 갑자기 뭐 한다고 전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